수초 발달된 거 봐라. 이야, 진짜 전형적인 플로그와 텍사스 리그 할 만한 곳이네. 자, 한번 첫 캐치 한번 해볼까? 이야, 진짜 예술이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저수지의 최상류 부분입니다. 야, 나 진짜 개구리 던질만 하네, 여기도. 요런 수조 사이사이는 텍사스 리그 집어넣으면 되겠네. 텍사스 리그로 한번 집어넣어보자. 너 안 되가노? 너 왜 이렇게 두꺼워? 겁나 두껍네. 안녕하세요. 아유, 함낚시하러 와봤습니다. 저도 처음이라갖고. 저수지가 예쁘네요. 옆에 배에서 많이. 아, 여기 많아요. 아. 배에 많아가 붕어 아래. 이 맞아. 붕어를요? 붕어. 와. 전 붕어요. 아, 여기 붕어도 많은가 봐요? 많이 없어. 저기서 배에서 있어요. 아. 배에서 땅에 많아가 붕어. 아이고, 아이고. 아, 그렇구나. 배스가 많다니까 기대가 되네. 왔어. 아, 이런 철입지 놓쳤네. 이때 낚았어야 했습니다. 그림 같은 포인트라서 상당히 기대하고 브로그를 개팅했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마지막 프로그 입질이었습니다. 왔어! 아! 야, 간만에 왔는데. 에이. 와, 아. 야, 요는 떼짱이 오는 때라 줘야지. 진짜 믿었던 떼짱마저 저를 버리네요. 야, 떼짱이 오늘 안 때린다고? 하리로 내려왔습니다. 아, 상류는 우리 조사님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캐스팅을 할 수가 없네요. 워킹이 참 좋네요. 풀숲을 헤치고 안대가 되고 어려움을 또 극복을 해야 또 진정한 앵글러가 되는 법. 요쪽에 한번 캐팅해 보려고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오, 요는 제 방이라서 왠지 깊을 것 같은 예감이. 요런 엣지는 분명히 붙어 있어야 되는데, 상류에서 재미를 못 봤는데. 제 방 쪽에 와서도 재미를 못 봤습니다. 아하, 동네 개들 난리 났네. 이야, 진짜 없네. 입질이. 상류에는 그래도 두 번 받는 거라도 있었지. 와, 요런데 엣지에 딱. 엣지마저 저를 버렸습니다. 저수지에 입질이 없어서 난대천을 찾았는데, 난대천에 물이 너무 많네요. 여기까지 와놓고 또 찾으러 댕길라니까 그렇고 해서 그냥 난천에 잠깐 하다가 가려고 합니다. 남대천마저 지난번 비로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렇게 손맛을 보여주더니 이번 출조에서는 여지없이 꽝이네요. 아, 바이트를 두 번 받긴 했지만은 결론은 손에 진 게 없기 때문에 아, 많이 아쉽네요. 매번 출조 때마다 손맛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어디 제만 갔습니까? 강도 있고 이런 시련을 또 겪어야 다음번 출초 때 손맛이 또 두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매번 자주 잡는 영상만 올리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꾸미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역시나 꾸미지는 않겠지만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